다 같이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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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랄랄랄랄라. 이번 주 찾아간 곳은 제주 식구죠, 평대리입니다. 평대리에 가면 꼭 들려야 할 이곳, 바로 비자림입니다. 비자나무 2,800여 그루가 모여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비자나무 숲. 안에서 즐겨도 감탄, 밖에서 느껴도 정말 장관입니다. 국내 최대의 비자나무 숲에서 국내 최고의 먹방을 다짐한 저. 배고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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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대리에서 만난 최고의 맛집들을 소개합니다. 첫 번째로 도착한 이곳은 흑돼지구이 정식집입니다. 저렴한 가격에 튼실한 고등어 구이까지 곁들여 있어 정말 알차더라고요. 자, 이제 메인인 흑돼지 구이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비주얼이 이게 8,000원이기 흑돼지 정식의 이 비주얼이 어우. 어, 간 좋아. 이 제육볶음이 굉장히 그렇게 막 화려하거나 이렇게 양념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들부들하게 조리를 굉장히 오래 하지 않게 강한 불로 확 해서 요리가 굉장히 좋아요. 아, 요리 잘하시는 분이야. 아주 좋아요. 음식 맛이 좋은 이유는 미리 대량으로 만들어두지 않고 주문 즉시 바로 조리하기 때문인데요. 손쉬운 방법 대신 맛을 선택하신 그 마음 감사합니다. 이젠 또 싸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근데 또 저는 또 배추님을 좋아합니다. 시원한 또 배추님. 고등어도 올려주고. 여러분, 그 배추 쌈의 그 느낌 아시잖아요. 이게 입에 꽉 찼는데 좀 약간 뻑뻑하고 목이 메워서 갈 때 배추 쌈의 시원함이 쫙 내려 위로해주고 꿀가닥 넘어가는 그 맛. 또 상추하고 또 다른 맛이 또 있잖아요. 또 밀려오는 맛의 감동. 이 집에 소문난 갈치조림 역시 빼놓을 수 없었는데요. 가격 역시 착하답니다. 갈치가 굉장히 신선하면 굉장히 잘 발라지거든요. 한번 봐볼까요? 와, 이거 굉장히 신선하다는 증거거든요. 오, 입에 남아있질 않아. 굉장히 부드럽네. 오, 굉장히 저렴하고. 아, 여기는 지금 저희가 올 때는 손님이 없었거든요. 지금 금방 들어찼어요. 근데 손님들이 보니까 다 거의 다 현지인이야. 현지 맛집. 여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. 발견했습니다. 발견! No, no, honey, I'm good. I could have another, but I probably should not. I got somebody at home. It's been a long night here and a long night there. And these long, long legs are damn near everywhere. 두 번째 맛집은 바로 전복 요리 전문점. 고소한 전복구이는 물론 특히 이 전복 돌솥밥이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. 자, 여러분, 화성이 꽃이 피었습니다. 꺼뭇꺼뭇한 이 빛깔 보이시죠? 개우밥이라고 하잖아요. 전복 내장으로 이 밥을 지었기 때문에 이런 빛깔이 나오는 거예요. 빨리. 여러분들 이렇게 빨리 떠놓는 이유 아시죠, 여러분들? 어? 빨리 떠야 돼, 빨리. 오. 와우. 이렇게 해놓고 뚜껑 딱. 얘야 나중에 잘 불어 있어라 하고 이렇게 옆에 딱 잘 뚜껑 닫아놓고 아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이걸 즐기는 거죠. 자, 오, 구수한 그 개우의 향기. 그 전복 내장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. 이 향기만 맡아봐도 알아요. 그 보통 여러분들 그 말 아시죠? 신선한 해산물을 먹기 위해선 정말 바쁜 데를 가라. 그 이유를 뭔지 아시나요? 회전율이 빠르다는 거죠. 여긴 기본 웨이팅이 50분이에요. 아까 들어오는데 50분 기다리세요? 저희도 기다렸습니다, 물론. 그러면 저희는 금방 공수해온
전복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. 오래 보관하지 않은 전복. 신선한 전복과 기쁜 풍미를 자랑하는 전복 내장밥. 정말 맛있더라고요. 전복의 향과 식감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전복구이가 빠질 수 없겠죠? 역시 구운 건 다 맛있어. 야, 듬뿍 찍어서. 저는 매운 거 좋아하니까. 그 청양고추의 그 매콤함이, 그 시원함이 너무 좋다. 와, 이거 모든 맛을 다 극대화시키는 소스인데요, 이게. 와우. 어쩜 어느 것 하나 아쉬운 게 없더라고요. 누룽지 국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깔끔하게 먹고 왔습니다. 구수함이 다르다, 역시. 아. No, no, honey, I'm good. I could have another, but I probably should not. I got somebody at home. 평대리에서 만난 세 번째 맛집. 이곳의 주요 요리는 바로 파스타입니다. 제주식 재료를 담아 더욱 반가운 요리였는데요. 오늘 마지막 맛집은 정말 감성이 풍부하게 넘치는 조그만 골목길에 금방이라도 할머니가 아궁이에서 고구마를 가지고 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, 그런 분위기의 집에서 지금 파스타가 나왔습니다. 이 음식은 게 내장이 들어간 이름하여 카니미소 크림 파스타. 파스타는 막 이렇게 휘적휘적 이렇게 먹는 거 아니에요. 좀 이렇게 좀 우아하게 먹겠습니다. 파스타는 밑에서부터 이렇게 탁 찍어서. 이게 입안으로 들어오기도 전부터 그 게 내장의 향이 코로 확 들어와. 저는 이 향 종일 맡을 수 있겠더라고요. 아, 내가 우걱우걱 먹는 스타일인데 여기는 우걱우걱 못 먹겠어요. 좀 우아하게 먹어야겠습니다. 아.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 전복 술찜 톳 파스타도 등장. 그런데 곁들여 있는 음식이 있어요. 바로 전복 내장밥이 그 주인공입니다. 참 독특한 게 이 파스타가 뭔가 국수처럼, 여기 보세요. 줄렁줄렁, 줄렁줄렁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래서인지 몰라도 아까 밥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. 파스타를 다 먹고 이 국물에다가 비벼 먹으래요. 헐, 야. 제가 솔직한 마음으로 톳은 아무 맛도 안 나요. 이 파스타의 이 톳이 주는 역할은 식감. 계속 씹고 있는데 그 톳에 토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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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삭아삭 토독 사삭 사삭 토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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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씹히는 그 재밌는 그 식감. 오. 전복 술찜 톳 파스타. 그 맛이야 이루 말할 수 없고 전복 내장밥과의 조화도 궁금해서 참을 수 없더라고요. 어우, 또 새로운 요리가 또 탄생합니다. 또 어우. 전복 술찜 톳 파스타와 만난 전복 내장밥의 맛, 이건 비밀. 궁금하시다면 꼭 드셔보세요. 평대리에서 만난 오늘의 맛집들, 정말 엄지척 최고였습니다. 맛의 감동이 휘몰아치는 맛있수다. 다음 주도 기대해주세요.